호평호수? 호명. 호명호수. 호명호수. 가평에 있는 호명호수에 왔어요. 저기 있네. 호명호수. 상부 저수지 갖고 가평 나들이 하면서 이 호명호수에 왔습니다. 이렇게 있고 호명호수는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거북이 저 앞에 있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상이 저렇게 되니까 보니까 저수지인데 지금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많이 여기도 가물었네. 저 앞쪽으로 저 오린지 백종지도 같이 있네. 뒤따라 조금 가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돼 있네. 호명호수 관광안내도 하늘 거북이도 있고 전망대가 저 앞에 있고 팔각정도 있고 그러네요. 바람이 여기 오니까 이게 지금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놔서 바람도 살짝 불고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한 바퀴 빙 돌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0, 30분 정도 걸어가 볼게요. 쭉 가면 여기도 갤러리가 또 있고 커피숍도 따로 있나 봐요. 호랑이 상도 있네.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공원에다 호랑이 상. 저 위에 팔각정도 있네요. 네, 가운데 팔각정 있고 저 앞쪽으로 해갖고 또 만들어 놓은 데 있고 여기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분이 이렇게 지금 자전거 이용해서 4인용으로 해갖고 갈 수도 있고 가족 여행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좀 잘 가네요. 이렇게 자전거 페달 박아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면은 한 30분 정도면은 삥 한 바퀴 돌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탁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자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어나 볼까요? 아이고야야. 이렇게 자리가 돼. 시원합니다. 이게 잠깐 누워 있으니까. 휴일 날이라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네요. 여기가 산 정상 쪽에다 만들어 놨고 꽤 높아요. 저 앞에도 갤러리하고 위에 호명 갤러리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위치도. 네, 호명 갤러리 전망대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상한 하지 마. 아니야. 지그재그로 가면 안 힘들어. 올라가는 길에도 이렇게 철쭉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 호박벌도 이렇게 있네. 힘들게 왔는데 이거 그것도 내 탓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 전망대 이렇게 정상에서 보는 호평호수, 호명호수 전경입니다. 꽤 높은 데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기 네, 여기까지 오니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람 쐬고 갑니다. 아, 시원하네. 새소리도 들리고 좋아요. 산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놨네요. 야외에서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 전망대죠. 갤러리 안에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그림 좀 구경하고 갈게요. 안에 내부 정독입니다.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그림도 있고 좀 더 그림 감상하고 갈게요. 안에 내부입니다. 아유, 호랑이 해라고 호랑이도 이렇게 갖다 놓고 잔잔한 음악 부르면서 한번 구경 쭉 하고 가겠습니다. 엽서도 있네요. 여기. 그림 몇 점 보고 갈게요. 주얼리도 파나봐요. 넓게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주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괜찮네요. 요 안에도 테이블 있고 조그마지만 괜찮네요. 밖에 벤치도 재밌네요.